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자리오 기타 교실입니다. 포크 기타 테크닉 단계별로 마스터하기. 오늘은 1단계 제30강 교재는 77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조 4분의 3박자 스트로크고 박자표 4분의 3박자 박자표 앞에 도, 레, 파, 솔의 위치에 샵이 다 우물정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에 나오는 모든 도와 레와 파와 솔은 반음 기타에서 한 칸을 올려준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구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맨 밑이 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솔샵, 그 다음에 시, 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미가 되겠죠. 자, 일단 이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미는 6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나오는 시는 중지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미는 약지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솔샵은 집게 손가락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는 그냥 2번 줄 개방연, 맨 마지막에 미는 1번 줄 개방연. 여기 되겠죠. 그래서 첫 마디는 여기 되겠죠. 두 번째 마디 A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음의 구성이 맨 밑이 라,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도, 샵, 맨 위가 또 미가 되겠죠. A를 잡은 상태에서 맨 밑에 있는 라 음은 5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나오는 미는 집게 손가락이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라는 중지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도, 샵은 약지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맨 위에 미는 1번 줄 개방연. 자, 그래서 두 번째 마디는 여기 라 5번 줄부터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마디 B7을 보시면 맨 아래가 시, 그 위가 레, 그 위가 라,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은 파샵이 되어 있습니다. 자, B7을 잡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맨 밑에 시는 중지가 잡고 있습니다. 5번 줄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샵은 집게 손가락이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라는 약지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는 2번 줄 그냥 개방연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샵은 새끼손가락이 잡고 있죠. 자, 그래서 B7 세 번째 마디는 5번 줄의 시부터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첫 줄 전체를 다 천천히 쳐보면 자, 그럼 두 번째부터 두 번째 줄부터는 아주 쉽죠. 전체를 다 쳐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이제 78페이지 넘어가면은 제가 뭐라고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까? 77페이지처럼 표현하면은 너무 악보가 복잡해지니까 78페이지처럼 간단하게 이제 스트로크 패턴을 우리가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4분의 3박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코드를 무작정 그냥 이 지판에 위치를 암기하지 마시고 E 코드는 이런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A 코드는 혹은 B7 코드는 이런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악보를 읽는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